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이제 귀하신 분들이 오는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따님이 아빠에게 오십쇼를 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야 성경책을 거의 안 펼치셨던 아버지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유일하게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따님이 너무 이쁘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오십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아빠가 많이 그때 좀 힘든 시기 있으셨는데 보세요 하고 가족 단톡방에 딱 보냈었어요. 그거를 TV로 딱 틀시고 보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보셨어요? 모세 오경부 때가지고 말라기까지 다 봤거든요. 다 보셨어요? 네. 하루에 그럼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뭐 많을 때는 한 6시간 정도 보고요. 네? 한 6시간 정도. 6시간이요? 네. 이제 결혼 조건이 이제 교회 가는 조건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기당 시간을 깊게는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집사님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니까 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머리 쏙쏙 들어오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한 30명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도 이제 좀 많이 또 권해드리고. 와, 조혜련 팬클럽 회장이신데요? 어? 야, 그러면은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고, 진짜 대단하세요. 전에는 이제 TV를 틀면 거의 골프 프로를 남편이 봤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날 때마다 50조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틉니다. TV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네요. 그리고 꼭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멘. 그냥 이거는 제가 브리핑한 것에 불과하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세 분에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16장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 청지기는 뭐예요? 그냥 이게 뭔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 돈으로 알아. 주인이 다 모를 거다 해서 주인 소유를 엄청 낭비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안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정황을 알고 나서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한테 어려워.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뭐예요? 싹 정리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아웃이야. 다 셈해. 여기에서 얘가 정신을 차린 거야. 아,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이거 내가 맡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머리를 딱 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인 대신에 이렇게 계약했던 것들 있잖아요. 꿔준 돈, 막 누구한테 빌려줬던 거 이런 거를 이제 다 고치는 거예요. 저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라고 하면 50으로 고쳐. 또 여기는 얼마예요? 80이에요 그럼 60으로 고쳐. 막 이렇게 고쳐주는 거야. 왜 고쳤을까요? 자기가 여기에서 그만뒀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삭감해 줬으니까 그 뒤에 자기를 챙길 거다라는 거죠. 이거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주인이 칭찬을 해요. 야,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잘리고 나서의 그 일을 그렇게 챙길 줄 아는지. 얘는 아주 지혜롭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맡긴 그 청지기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일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 지혜를 따라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계약서 100데나리온, 100만 원 이렇게 쓴 거를 50만 원으로 한 건 불의의 재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친구가 됐잖아, 이 청지기한테는.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셨어요? 이쪽 오세요. 제가 저를 도와드렸으니까 제가 당신을 챙길게요 라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을 하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딱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 듣고 비웃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성경에 써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 하잖아. 그런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후에는 지금 이후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도 이제 곧 이 땅에서는 떠나시잖아요. 그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입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죠. 누구든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18절에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줘라.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을 하거나 핑계를 대어서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한 옳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 16장에다 넣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재밌는 이야기가 16장에 이어집니다. 부자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요. 엄청 잘 먹어. 근데 그 집 바깥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제 살아요. 너무 먹을 게 없고 막 이러니까 부자 그 집에 가서 혹시 주워 먹을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고 있는데 먹을 거는 안 오고 동네 개들이 이렇게 짓물나고 아프니까 여기를 핥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 나사로를 도와준 적도 없죠. 지나가면서 봤기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어. 부자는 어디 있어요? 음부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에. 거기에서 너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저쪽 보면서 저기요 아브라함 너무 목이 마른데 그 나사로 있잖아요. 그 옆에 나사로한테 이렇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제 입에 좀 닿게 하세요. 그러면 좀 이게 마른 게 좀 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았을 때 온갖 거 다 누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니?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또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건널 수가 없다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좀 보내세요. 자기 그 저 형제들 살고 있는 집에 보내라는 거야. 왜냐면 거기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걔네도 딱 보니까 이쪽으로 올판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정신 차려라. 너네가 여기가 삶이 다 아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래도 뭐 형제를 챙기기는 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경. 구약 성경도 있고 그죠? 가르침이 있으니 거기에서 듣겠지. 아니요. 죽은 자에게서 가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대는 짠 하고 나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형처럼 지옥에 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개할 겁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다고 들을까요? 그 얘기를 그렇게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 17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이거 뭘까요? 실족이 뭐야? 실족 죄짓도록 유혹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안 갖게끔 하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작용이죠. 그것도 고의로 걸림돌이 되는 것 이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그거를 매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건 뭐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안 좋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 얘기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그리고는 죄를 범해서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와서 미안해 내가 회개한다 용서해라 라고 하면 하루에 일곱 번을 오는 거야. 아니 하루에 일곱 번을 죄 지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고 또 좀 전에 또 잘못했네 미안하다 저를 또 했다 이거 거의 거야 이거 가만 안 두게 거의 일곱 번을 왔다 갔다 해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용서하래. 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솔직히 납득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그래. 그 너도 반만 들었지? 그래 일곱 번? 용서할 수 있겠어?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과거가 딱 떠올랐구나. 얄미운 친구가. 사도들이 부족함을 느꼈는지 예수여 믿음을 더하소서. 못하겠는군. 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때 17장 5절 겨자씨만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인 줄 알아요? 거의 여기에 놓으면 잘 안 보여.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겨자나무가 돼. 5m 자라. 1, 2년 만에. 근데 이 크게 자란다라는 것의 초점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반 겨자고 반 복숭아야. 그럼 겨자 복숭아? 안 되잖아. 그 믿음이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뭘 해요? 비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잖아요. 이곳에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종이 있었어. 있었잖아, 그죠? 밭에서 일을 해. 양을 쳐. 그리고 힘겹게 돌아와. 그럼 주인이 종님 어떻게 고생하셨죠? 밥을 차려놨어요 하고 밥을 차려줘요? 아니잖아. 종이 가서 주인이 먹을 거를 만들어 놓고 주인이 다 먹으면 저쪽 가서 자기가 밥을 먹잖아요. 그것이 종이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하루에 7번 그래 용서할게라고 진심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을 많이 하는데 아니요 7번은 안 돼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정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멋진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하는 거야. 시작.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온 거야. 딱 왔는데 나병 환자는 알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소문은 들었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지 못해. 그래서 쫙 멀리 서 있어 10명이. 그러면서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기 서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 10명이 가. 가는데 나왔어. 10명이 다 나왔어요. 근데 한 명만 왔어. 예수여 제가 나왔습니다. 나병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갔냐?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만, 그 이방인만 돌아와서 감사함을 전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홉은 어딨냐? 이방인 외에는, 야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하셨다.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뭐야? 나만 거룩해. 난 성경을 다 깨뚫고 있지. 저 뭐야 예수 저거? 어디서 온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해 마음밭에. 그 바리새인이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전자예요? 전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있잖아.
제자들에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해도, 지금은 예수님을 매일 봐요 안 봐요? 보죠. 보는데 어느 날 너희가 인자의 날, 인자는 예수거든요. 인자, 예수의 날 하루를 보려 해도 못 본다. 이제 예수님 가시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한다. 그러나 예수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이제 받으러 가시잖아요.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노아의 때에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잖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롯의 때에도,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유황불이 막 엄청 떨어졌잖아. 진짜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거기를 벌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기 두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날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를 돌이키지 말아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진짜 내 이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밤에 둘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그리고 맷돌을 가라 이걸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좋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또 물어봐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했더니 또 거기에 또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뭘까? 주검이 뭘까? 시체예요. 시체. 시체가 있어. 어? 하! 하면서 누가요? 독수리가 와. 뜯어먹으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가 쫙 오는 걸 다 보여요. 상공에서 쫙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8장 갑니다. 18장에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뭐로 해요? 비유. 시작. 비유. 이거 좋다. 비유. 너무 좋아. 예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시죠. 낙심하지 말아라. 요거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사람을 또 무시해, 최악이네, 그런 재판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맨날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가 내 걸 다 뺏어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가라고! 갔어. 그 다음에 또 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 오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일이 끝나고 잘라 그러면 내 원한을 풀어, 이게 아니 잠이 안 오잖아 진짜 이거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너무 괴로우니까 오라 그래, 무슨 일인지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다 세심마 되신 하나님이 이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까지는 알겠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지? 믿음을 보겠느냐는 뭘까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잖아. 그런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왜? 온갖 고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어렵다! 라고 예측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켜라! 그래야 승리다다. 하나님이 그것을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두 글자. 재밌는 시작! 비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아까 얘기했잖아,
하얀 옷 같은 거 입고 탁 하고 가장 높은 데서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보나 안 보나 아, 사람 아직 안 와서 좀 쉬자. 뭐 이렇게 해갖고 세리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뜯어서 거기에서 퍼센테이지를 나눠먹는 아주 뭐라 할까 기생충 같은 존재야. 그런데 둘이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딱 기도를 하러 가요. 자세가 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저쪽에 세리가 있는 거야.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또는 그리고 나는 1회에 1회는 뭐냐면 7일이야 7일 7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많이 하지도 않아 두 번밖에 안 해.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11조도 진짜 성도들이 준 거야. 세리는 이제 할게요. 눈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리고 딱 땅바닥 보고 가슴을 쳐 이렇게. 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세리가 의롭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들여왔잖아요. 아이들 얘기가 이제 있어요. 너네 둘이 이렇게 와봐. 그 가방 놓고. 예수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진짜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막았을 때 그때 막지 말라고 하세요.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아이처럼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엄마에게 의지하잖아요. 엄마가 밥 안 주면은 못 먹고 더 어린 아이들은 젖을 물리지 않으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을 너네가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뛰어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석에서 그냥 라이브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제 어떤 관리가 왔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관리는 뭐라고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그냥 선생으로 제한 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완전 전공을 찌른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딱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이건 뭐예요?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9계명이에요. 그죠? 이거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를 지켜라 라고 일단 먼저 예수님이 툭 하고 던져서 티키타카 아니야? 그랬더니 딱 관리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부자가 엄청 고민을 한 거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도 어렵다. 그 아시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귀가 얼마네요? 바늘귀가 요만하지. 그것을 비유한 것도 있으나 그렇게 어렵다는 것도 있으나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나 그런 곳을 보면 그 화면에도 나오는데 그보다 더 작은 게 따로 문이 있었거든. 거기를 이렇게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를 비유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요, 누가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하고 반대되게 전부 돈을 다 줬어.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어. 도둑질도 안 했어. 그래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엄청 생색쟁이잖아. 바로 그런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진짜 다 버렸잖아. 그랬더니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이 현세는 뭐야? 이 세상이잖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누가가 여러 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가는 100배라고 써놨어요. 현세에 몇 배를 받아? 그리고 또 뭐 받아?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 지금 계속 영생, 영생, 영생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도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가슴 아프게 하십니다. 31절에 열두 제자에게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시편 9편, 22편, 이사야 53장, 스가랴 12장 여기에 다 써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인자에게, 예수에게 온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할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로마, 빌라도. 그리고 능욕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이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얘기했어! 근데 이게 세 번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바뜨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감춘 게 뭐야? Secret, 비밀. 이건 뭐냐면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있어.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지만은 어떻게 된 거야? 이 메시아가 예수께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내가 오른편에 앉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한자리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에 딱 이제 가는데 한 맹인이, 이름은 바디메오야.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딱 예수를 본 거야.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큰 거야 목소리가. 그러니까 조용히 해! 지금 조용히 해! 지금 시간 없어 조용히 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하면 어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요. 그리고 무얼 원하냐? 무얼 원하는지 몰라서 물을게요. 알지? 안 보이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한두 군데 빼고는 다 물어봐. 무얼 원하느냐? 이 사람의 의지와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보라! 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 보고 구원도 받아. 왜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니 맹인이 볼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면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 정말 믿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들어주실까? 이건 너무 큰 건데? 라는 건 안 돼요.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엄청 보이는 거야. 보인다!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백성이 보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자, 19장! 이 일주일 동안에 읽어오실 수 있겠죠?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신약은 또 누가복음은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서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씩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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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